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 이 언약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등한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성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엎드릴 때마다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또한 한가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절실한 소원들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거더라. 그렇게 선하심을 내가 인생에서 그런 절실한 기도 속에 알아가고 배우고 누려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그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 그 절실한 필요 이런 게 없이는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배워가지 못한다라는 거야.